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단체 헌혈 재개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단체 헌혈이 급감해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은 헌혈버스를 배차했고 부산소방학교 교육생 100여 명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부산소방학교 측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도 많은 소방관들이 헌혈에 나섰던 것을 기억해 이번 단체 헌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단체 헌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규모로 열린 첫 행사입니다.